안녕하세요. 기울어진 미술관의 저자의 남편 임승수입니다. 예.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도 아내와처럼 이제 책 쓰는 작가죠. 책을 쓰는 과정이 얼마나 지난하고 힘든 과정인지 저 자신도 잘 알고 있습니다. 예. 그리고 이렇게 신간이 나왔는데 알릴 방법이 없어서 답답한 마음 또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. 예. 아유, 남편이 돼가지고 아내가 또 새로운 책을 냈는데 어떻게 알려야 될지 뭐 도와주고 싶은데 인맥도 없고 뭐 제가 거의 뭐글 쓰는 사람이 말 그대로 히키코모리 아니겠어요. 집에서 글 쓰는 거 빼고 뭐 하는 일이 없어요. 나갈 일도 별로 없고.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래도 출간을 축하해주고 또이 책을 알리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까 하다가 그래도 가지고 있는 재주 잘 치지는 못하지만 피아노 한 곡으로 이렇게 참 아내의 책 출간을 축하하고 여러분들께도 좀 정식으로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. 예. 이 책이 뭐 너무 좋은 책이란 건 다들 잘 아시죠? 한겨레 신문에서 연재될 때도 굉장히 뭐매 연재마다 탑 기사로 가고 뭐 네이버 포털 메인 사이트에도 크게 걸리고 그리고 아내가 또 굉장히 쓰면서 자료도 많이 찾고 정말 자기의 그 모든 노력을 다 갈아 넣었습니다. 아마 읽어보시면 정말 잘 읽었다, 너무 좋은 책이다 이렇게 뭐 감동 받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한번 한곡좀 뽑아 보겠습니다. 제목은 뭐죠? 아, 제목이요, 곡의 제목. 곡의 제목은 쇼팽의 이별의 왈츠입니다. 예. 그래서 뭐 이별이라고 해서 갑자기 뭐 아, 제가 지금 최근에 그나마 그럴싸하게 칠수 있는 곡이어서 치는 것도 있지만 또이 기울어진 미술관이 그 사회적 어떤 불평등 그리고 차별 이런 것에 대한 고발적 성격을 가진 책이다 보니 그런 것들과 좀 이별한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자라는 아주 인수격 어떤 해석으로 한번 연주해 보겠습니다. 예.